선수들이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배치는 바로 가기에는 조금 타격이 들어가야 되고, 자, 분명히 길게 가는데 일적구 두께에 따라서 내 수구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네. 배치입니다. 자, 마르티네스 초고. 길게 가죠. 네. 자, 많은 두께를 사용하지 않고 내 수구를 먼저 돌아보게 하는 자, 그만큼 키스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배제시키겠다는 네.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순조롭게 초구 잘 풀었고 옆돌리기 배치가 뜹니다. 네. 돌아 나온 거. 어제 경기에서도 마르티네즈 선수는 NH농협카드에게 4-2로 패했지만은 네. 마르티네즈 선수만이 1세트와 3세트 승리로 가져갔어요. 그 흐름을 오늘까지 또 이어준다면은 좋은 결과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부드럽게 아, 출발이 좋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포지션을 해가는 과정이 자, 이번 옆돌리기 살짝 수구의 속도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바깥 돌리기 충분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 배치가 조금은 타격을 줘야 되는데 일적구 두께에 따라서 자 한번 볼까요? 분명히 3쿠션 이후에 키스가 걸려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길게. 많이 맞았어요. 자, 그만큼 키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키스를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 많은 두께를 갔다는 거는 자 보시면은 타격이 아하 충격이 너무 가했어요. 좁게 돌아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라운 혜태는 오늘 마르티네스와 선지훈 선수가 한 조야 되겠고 후구 SK 렌터카는 레펜스와 강동궁 선수 간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에디 레펜스. 오, 너무 짧았죠? 네. 이제 경기가 시작된 상황이라 레펜 선수는 조금 두껍더라도 조금 길게 나오지 않을까. 야, 그만큼 수구의 속도 또한 그냥 평범하게 보냈어요. 아, 조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살짝 미스 나왔습니다. 네. 자, 선지훈 선수가 나섰고요. 노란 공 빗개치기로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자. 아, 들어갔어요. 네. 요즘에 선지훈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지금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빗겨치기 아주 정확한 각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빗겨치기는 많은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 전달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지만은 정말 가볍게 1점 만들어냅니다. 네. 안으로 길게 자, 괜찮죠? 양쪽 득점. 아직은 시작이다 보니까 백민주 선수가 조금은 응원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좋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응원 나올 겁니다. 조금은 빨리 가야 돼요. 수구의 속도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배치입니다. 그렇죠? 아,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배치에서 내 수구를 조금은 부드럽게 보낸다는 것은 살짝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지훈 선수가 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르티네스나 지금 선지훈 선수나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바깥 돌리기예요. 잘 보냈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자, 이 스코어가 7대 0이라는 스코어는 강동욱 선수와 다음 이닝에서 어떠한 또 조금은 붙여줘야 될 스코어예요. 네. 그러나 아직 선지훈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자, 이 이닝에 어떠한 스코어로 마무리를 지을지 네. 이번 배치 상당히 어려워요. 안으로 상당히 약간 이렇게 빠지면서 벗어나 가끔 이렇게 조금 어렵다 하는 배치에서 자 선지훈 선수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은 또 뱅크샷으로 한번 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마르티네스가 속점 선지훈 선수가 넉점 7대 0. 강동궁 선수 오늘 첫 큐. 짧게 내려옵니다. 자, 와, 좋은데요. 네. 걸어치기 두 점. 정말 중요한 원뱅크 걸어치기였어요. 여기서 득점을 못했다면은 아주 손쉽게 또 크라운 헤트에게 1세트 내주고 네. 말 수 있는데 자, 역시 강동훈 선수 저력이 있습니다. 네, 타임업. 자, 안으로 두 바퀴를 돌릴 걸로 예상했지만은 자, 다시 일어나서 타임업. 빨간 공과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딱히 키스를 살짝 내면서 안으로 쓰리 쿠션도 돼요 길게 자 됐습니다 키스가 안 났어요 바로 키스를 내서 강동욱 선수는 자, 안으로 길게를 바라봤는데 여기서 키스가 났어야 되는데. 뱅크샷 한번 갈 수 있는 배치입니다. 자, 첫 이닝에 석점을 뽑아낸 마르티네스. 툭 찍었고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득점을 연결. 마르티네스. 이렇게 코너 근처를 3쿠션으로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 수구의 힘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만이 정확한 네. 시스템이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마르티네스예요. 아주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티네스. 좋습니다. 대회전. 자, 이번 옆돌리기 대회전은 득점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접구 위치 설정하는 과정 힘 배합 완벽하게 바깥 돌리기 만들어놨죠. 바깥 돌리기 좋아요. 흐름이 좋아요. 네. 이제 구가 어떻게 맞더라도 충분히 다음 배치 좋게 갈 수밖에 없는 배치였어요.
자, 4득점으로 11대 2. 큰 점수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치기 짧게인데, 자, 정확한 여기서 키스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키스. 그렇죠.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회전을 사용해서, 자, 이적구에 조금 타격을 이용한 분리각. 그러나, 정확하게 이 내 쓰리 쿠션을 설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빠르게 가면 어려워요. 조금은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당겨서 안으로 대회전. 조금은 밀린 듯 싶은데요. 약간 틈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키스 때문에 조금은 얇은 두께를 설정하는 바람에 고개를 살짝 흔드는데 레펜 선수. 자, 오늘은 당구가 수구가 잘 안 끌리네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이런 배치 잘 쳐요. 선지훈 선수가 옆돌리기 끝까지 회전력 잘 전달됩니다. 끝까지 오죠. 자, 득점 붙였습니다. 자, 이제 석점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조금은 수구가 약하지 않을까 의심도 해봤지만은 역시 선지훈 선수 수구는 항상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자, 툭 밀었습니다. 자, 길게 돌죠. 과연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데요. 자, 애간장 탄 수구에 아, 들어왔습니다. 연속 득점. 이렇게 일적구가 가까이 있을 때 살짝만 이렇게 약간 찍어주는 타법이거든요. 조금만 강했어도 파이브 쿠션에 돌아 나오고 짧게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정확한 컨트롤 좋았습니다. 타임아웃. 자, 밖으로 돌리기 이후에 타임아웃이고요. 벌써 13대 2. 두 점 남았어요? 네. 그라운 혜태 초반부터 좋습니다. 몸을 좀 쭉 뻗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회전력을 많이 주고 일적구는 얇게 그리고 부드럽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포쿠션만 바라보고 쳐야 돼요. 그렇죠. 아, 좋은데요. 네, 나오는 각 괜찮습니다. 자, 혹시 들어치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선지현 선수. 자, 오늘 선지훈 선수 1세트부터 수구 컨트롤하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자, 오늘 선지훈 선수는 1세트만 하고 다음 경기가 예정이 안 됐거든요. 자, 본인의 역할 충분히 하고 오늘 경기 마감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전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고개 먼저 닿았죠. 세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은 여유 있는 자신감이에요. 네. 자, 시원하게 회전력 극대화시켜서 자, 비록 투쿠션을 맞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자, SK렌터카 현재 2점 강동궁 선수가 만들어낸 점수밖에 없습니다. 바깥 돌아서 네, 득점. 네, 요즘에 복식조에서 상당히 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강동궁 선수인데, 자, 그러나 오늘 크라운 혜태 팀이 너무 강하네요. 빗겨치기. 길게 갔어요. 아, 직접 걸립니다. 네.
그만큼 빗개치기 짧게 가기에는 예민한 두께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자 타임아웃을 불렀고요. 네, 세포인트에서의 타임아웃. 자 원뱅크 넣어치기도 있고 노란 공을 일적으로 자 원뱅크 되돌려치기도 있고 자 되돌려치기로 갈 것 같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잡고 자, 내려오죠. 맞으면 돼요. 자, 들어왔어요. 네, 원뱅크 되돌려치기 마르티네스의 마무리. 네. 오늘 크라운 헤트 1세트 너무 깔끔합니다.